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에 서울 내 이동이 잦은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. 탄소중립, 약자와 이동행,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체계를 만들겠다. 안녕하세요. 출퇴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? 아, 출퇴근하는 거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저희 집에서 환승이 없어서 그나마 앉아서 가는 편이에요. 출근을 하면서부터 교통비가 확 많이 오른 거예요. 그리고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인 거잖아요.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네, 좀 고민이 있긴 했었죠. 편의점은 거의 다 없었고 그 연구실에는 좀 남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어, 비가 많이 왔어요. 하루 토탈 5,400원 정도 생각하죠. 5,200원. 5,200원 생각하죠. 하루에요? 그쵸. 하루에 5,200원인데 이제 일주일에 운동을 두 번 가니까 한 달로 따지면 많이 나오는 것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름 그대로 기후 동행 카드니까 좀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좀 되는 방향으로 많이 쓰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